출고가 지금 얘기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번 주요? 예. 그럼 넘버 계약이 들어가야 돼. 원래 출고 한 열흘 전에 계약 들어가면 딱 좋거든요. 디렉터입니다. 전원판을 좀 사다 달려고 하는데요. 아, 구매하시려고요? 차는 그 1.2톤 그 윙바디거든요. 1.2톤 윙바디 차량 연식은요? 아, 이제 지금 이제 새차 주문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출고가 언제죠? 출고가 지금 얘기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번 주요? 예. 그럼 넘버 계약이 들어가야 돼. 원래 출고 한 열흘 전에 계약 들어가면 딱 좋거든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저도 이번 지금 주 오늘 때, 연락을 받아서 아, 빨리 잡혔네요, 예상보다. 예. 그래서 차가 그러면은 목요일날 나온다 그러면 서류를 준비해서 예. 오늘이든 내일이든 와서 계약을 하고 넘버 인허가 신청서를 먼저 거기 구청에다가 제출을 해놔야 돼요. 아, 궁금한 게 하나 네네. 있는데요. 그 유가보조 하는 거 네네. 만약에 그 이전 번호판에서 문제가 있으면 유가보조 못 받는 번호판들이 있다고 있죠.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그거를 달게 되면 신차에는 그것도 적용 안 되는 건가요? 적용이 네네. 돼도 그거 똑같이 적용이 넘버도 되는 건가요? 안전하게 잘 달아야 돼요. 결코 뭐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저희는 뭐 이상 있는 남바들은 아예 매입 자체를 안 해요. 직접 매입했다가 판매하는 거라. 한대더 이렇게 두대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두대 동시에 가능해요. 두 예, 대가 같이 동시에 하고, 나와요, 그 차량이? 친구 것도 지금 같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앞에 신청한 거예요. 예, 제가 친구랑 그 얘기를 해서, 참고하시라고 네네. 구비 서류랑 명함이랑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